이끈 거 없고요. 그냥 뭐 알아서들 다 잘해줘서 왜 저는 뭐 주장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선수들 하나가 돼서 좀 잘하자는 마음으로 다 같이 연습했습니다. 뭐 저희는 크게 긴장한 건 없고 뭐 못 뜨면 내일 가면 되는 거니까 예. 큰 긴장은 하지 않았어요. 예, 뭐 전력 분석도 하고 했는데 영상으로 보는 거랑 실제는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더 좋을지 얼마나 더 안 좋을지 뭐 실제로 봐야 알 것 같고 확실히 또 아시안 게임이나 이런 경기 큰 경기에 나가서는 뭐 실수 하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운 경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영상보다는 일단은 가서 맞닥뜨려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타선은 항상 셌던 것 같아요. 항상 셌던 것 같고 뭐 타선이 강하다고 해서 근데 또 그 강한 타선이 항상 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, 그 믿을 게 못 되는 게 타선이니까 예, 좀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예, 솔직히 말하면 좀 많이 있고요. 예, 무조건 따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더 압박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고 그 압박감을 좀 잘 이겨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뭐 두 명은 확실히 4번 타자고 저는 아닌 것 같고요. 예, 뭐 예, 그 수호형이 잘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저희 선수들 뭐 욕도 많이 먹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.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이고 꼭 금메달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아무튼 아시안게임 나가는 한국 대표팀으로서 좀 영광스러운 자리니까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